신인주 남성 중창 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 정엽 나얼 영준 성훈, 이 새 앨범 발매와 함께 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 7일 롱플레이 뮤직에 따르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은 오는 10월 5일과 10월 6일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까지 투어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의 타이틀은 Death Soul Night, It's All Right이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멤버들이 직접 타이틀을 선정했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소울, 소울과 It's All Right, 이것은 옳다를 겹치도록 디자인, 소울은 옳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더했다. 특히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올해 콘서트는 2015년 정규 4집 소울쿡, 소울쿡 발매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음악들로 구성된 특별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음반과 공연 이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는 팀인 만큼 이번 콘서트는 신곡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처음이자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콘서트는 앨범 발매에 맞춰 열리는 공연으로 새 앨범의 발매 시기가 공연 이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4년간 신곡을 기다린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은 전국 투어 콘서트 소울워크, 소울워크를 통해 그동안 걸어온 음악의 여정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영상과 함께 다채로운 선곡들을 선보였고, 연세대 노천극장 1만 5천석을 모두 매진시키면서 공연 강자로서의 위엄을 보여줬다. 이 데스 솔 라이트, 이 소울 와잇, 서울, 대구, 부산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4시, 21일 오후 4시, 20일 오후 4시 멜론 티켓을 통해 티켓 오픈을 진행한다.